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2024년도 갑진년에 호랑이띠, 토끼띠, 뱀띠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한번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띠가 아니라도 인시, 그 다음에 묘시, 그 다음에 뱀, 그러니까 사시에 태어난 사람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 묘, 사. 인, 묘, 사. 인, 묘, 사. 호랑이띠, 토끼띠, 뱀띠, 인시, 묘시, 사시에 있는 사람들, 혹시 이렇게 계시는 분들은 갑진년에, 갑진년을 한번 참고해보자. 왜 이 부분을 참고하자고 하냐면, 이 갑진년이 2023년도 자 10월달부터 2024년도 10월까지를 제가 참고해 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죠. 호랑이띠, 토끼띠, 뱀띠는 이미 한 달 전에 시작이 됐다. 10월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느냐. 괜찮냐, 갑진년이 토끼띠, 호랑이띠, 뱀띠 괜찮냐. 괜찮으면 왜 괜찮은가.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갑진년의 천간의 갑목은 얘는 갑목 자체는 뗄감으로 못 씁니다. 열매가, 이 갑목 자체는 열매가 맺고 거기서 결실을 딸 수 있는 갑목이 아니다. 왜냐하면 진위에 있기 때문에 진위에 있는 나무는 아직은 열매를 딸 수가 없다. 이걸 이야기를 했죠. 왜 그러냐면 진 자체가 습토다 이 말에 습토. 갑목이 가장 좋아하는 뿌리를 내리기 가장 좋은 수분을 갖고 있는 물을 저장하고 있고 물을 품고 있는 흙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분 공급이 잘 이루어져 있는 아주 좋은 양질의 땅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갑목이 탁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런데 이 자체가 진이 계절적으로는 아직 봄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봄. 열매를 따기는 힘들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결실 없기엔. 그러니까 얘는 가을 넘어가야겠죠. 그 가을 넘어가기 전에 오행상 화의 기운 자체 빛을 받아서 갑목이 받아서 얘가 그곳에 있는 나무에서 열매 결실을 햇빛을 통해서 연글게 하고 나중에 가을철에 결실을 따야 하니까 오행상 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얘기해 주죠. 필요하다. 그런데 진은 오늘 제가 얘기한 진은 제가 습토다 물을 머금고 있다 물을 저장되어 있다 얘도 진도 뭐냐면 가장 좋아하는 게 오행상 화를 원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화. 약간의 빛이 태양빛이 빛이 어쨌든 지연이든 이 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안에는 적당한 수분이 있다는 거죠. 수분 물 있고 무토라는 것이 이 사주도 물을 잘 머금고 있고 저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을목 자체가 얼마든지 빛을 주면 여기에서 솟구쳐가지고 또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 진은 우리가 뭐냐면 욕심이다 이렇게 보죠. 욕심을 많이 부린다. 욕심을 또 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절로 보면 진월은 양적으로 4월달, 음력 3월달입니다. 양질의 땅이기 때문에 온갖 풀들과 모든 생물들이 자란다는 걸 이야기해요. 솟구쳐서 자라기 때문에 이 진토는 양질의 땅이다 이렇게 보겠죠. 약간만 빛만 주면은 얼마든지 그 많은 모든 갑목과 을목을 얘는 키울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진 자체가 뭐냐 내년 갑진년이 천간도 화요 지지도 화를 원한다 이걸 이야기죠. 화. 화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얘도 성장하고 얘도 안 떠나냐 습한 거니까 햇빛만 주면은 이 갑목 자체가
얼마든지 좋은 결실을 맺고 출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줘. 그러면 내 사주팔자에서 화기가 있냐 없냐를 봐야겠죠. 화의 기운이 있으면 얘가 돌아서 좋은 결실을 맺게 해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호랑이띠가 있습니다. 호랑이띠가. 자, 호랑이띠가 있어요. 인. 호랑이띠가. 혹시라도 호랑이띠가 아니면 인시에 태어난 사람들. 인은 왜 그러냐? 얘가 사업장 자리고 직장 자리니까. 직장. 사업장 자리니까. 사업장. 여기에 인시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만약에 호랑이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내년 갑진년에 이 진이 들어와서 인진. 얘는 지금 뭘 원하냐면 오행상 화기를 갖고 있고 이 안에는 갑목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목이. 얘기는 뭐냐면 적당한 수분하고 토만 주면은 왔다 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진짜 내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진이. 그러니까 얘는 가장 좋아하는 인이 좋아하는 진이 들어온다 이걸 얘기해 주지. 진. 얘가 물을 갖고 있고 양질의 좋은 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목 자체는 자기가 얼마든지 내가 갖고 있는 걸 갖고 믹스를 시키면 좋은 결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호랑이띠는 저는 무조건 2023년도 올해 10월부터 일어나라. 앞으로 나가라. 진행하라.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도전하라 이렇게 했죠. 치고 받아라. 싸움이 있으면 극단적으로 싸워서 이겨라. 괜찮다. 뭐든지 취할 수 있으면 취하라 이렇게 저는 이렇게 도전하죠. 물러서지 마라 이걸 얘기죠. 괜찮다. 이럴 때 물러나면 언제 치고받고 할 거냐는 거예요. 어느 시기에. 그래서 호랑이띠들. 호랑이띠들 내년 갑진년 이미 2023년 10월부터 치고 받아라. 괜찮다. 좋은 기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시에 태어났다면 인시에 직장 자리이고 사업장 자리니까 치고받고 하라 이것도 보겠죠. 창업하고 싶으면 하라 이렇게 보겠죠. 자식 낳고 싶으면 나라 이렇게 해보겠죠. 승진운이 있냐? 괜찮다 해볼 만하다 이거죠. 도전해볼 만하다 이걸 얘기해 주겠죠. 그래서 호랑이띠 해봐라 이걸 얘기해 주겠죠.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기서 그놈 조금 바꿔서 만약에 이렇게 토끼띠 묘를 집어넣고 하면 어떠냐. 묘 토끼띠에 해당이 되는 거 얘도 보니까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되고 얘도 토에 해당이 되는데 얘는 뭐가 단점은 뭐가 있냐. 화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화의 기운 자체는 화의 기운을 갖고 있지 않은데 얘는 얘를 너무 좋아해요. 묘는 진을 좋아해요. 아주 좋아해요. 최고의 양질의 땅이죠. 얘가요. 갖다 붙이기만 하면 자기는 성장하겠다는 건데 그 대신에 이 묘는 조건이 있다. 사주 원국에 화기운 자체가 살아있어야 한다. 이걸 얘기해요. 화기운이. 화기운이 있다. 그러면 도전하라. 이걸 얘기해 주겠죠. 치고 받아라. 괜찮다. 근데 화기운이 없거나 화기운이 있는데 깨져서 충당해서 깨지거나 합당해서 없어 합을 통해서 없어질 때는 그때는 관망하라 이걸 이야기했죠. 그러나 이 묘도 진을 만나니까 진 토끼띠들 이미 10월 달부터 꿈과 목표가 뭔가 원대해졌다는 걸 이야기하고 자신이 붙었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근데 자신이 붙은 것이 실제로 돈과 재물로 연결되려면 얘가 습하니까 화기가 있냐를 봐야죠. 이 화기가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니. 이 과정을 받고 난 햇빛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금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걸 얘기해요. 햇빛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얘는 좋은 결실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만들어요. 그런데 얘 묘는 뭐냐. 진을 지금 굉장히 반기고 희망에 차있다는 거죠. 토끼띠가 희망에 차있다는 걸 얘기해요. 올 10월부터 이 어려운 환경과 시국인데도 희망이 있다는 걸 얘기해요. 지긋지긋해요. 개묘년에 고생을 했는데 토끼 때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개묘년 중에 일부에 있지만은 소갈이 가슴앓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토끼띠들이 그렇게 소갈을 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뭔가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좋습니다. 그런데 뭐냐? 내 사주 원곡에 화가 있냐? 있으면 가라. 근데 깨졌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깨졌으니까. 묘시에 태어나거나 이것도 똑같습니다. 설명이. 그래서 이 묘는 진을 엄청 좋아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조건은 화에 유무가 있더라는 거죠. 호랑이는 사주의 원국 다른 쪽에 화기가 없어 지가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서 품고 가겠다는데, 얘는 자기 스스로 화기를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주변을 통해서 사주 원국 다른 곳에 화의 유무를 봐주라, 이걸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정답은 바로 뱀사자가 들어오면은 답은 결정적이죠. 뱀사자 사실 태어나거나, 그러면 여기서 지금 원했던 갑진이 원했던 것은 가장 중요한 이 사 속에 화의 기운 자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화의 병화인데, 이 화의 기운 자체가, 병화의 기운 자체가 사가 진하고 이렇게 붙으면은 이때는 얘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좋아해요. 얘가 음에 반기면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음에 좋아라, 따뜻해서 음에 좋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운에서 들어온다 이 말이야. 내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자동운과 타동운이라고 합니다. 진이 두름과 동세, 생각지 않은, 내가 생각지 않은 좋은 기운이 들어왔다는 것, 이게 바로 좋은 말은 인복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인덕 아니면 갑자기 귀인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고, 세운이 들어와서 내 사주 원국에 이렇게 들어와서 지가 좋으면서 나한테 결국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갑진 뱀사자 있는 사람들은, 뱀사자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뭐냐, 문을 개방하라, 이거죠. 개방. 이 말은 개방하라는 말이야, 받아들이라는 걸 얘기해주죠. 뭐든지 받아들여라. 괜찮은 일이 와서 나하고 짝짝꿍 맞아서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방하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갑진년에 인묘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인묘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띠에 해당이 되는 것, 제가 다음이나 다음 시간에 전체 띠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갑진년 갖고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2개 띠를 가지고 갑진년에 대한 해석을 한번 제가 다음 강의든지 아니면 다다음이든지 어쨌든 12월 달에 강의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사, 살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냐? 진이 들어올 때 받아들여라. 개방해서 받아들여라. 그리고 치고받고 하게 해주자, 이렇게 보겠죠. 이 말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경기가 어렵고 힘들지만 내년 갑진년 그래도 나에게는 그래도 한 점 빛이 주어질 수 있으니까 치고받고 하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묘사가 있는데, 인묘사가 있는데 단 콕 하나 볼 것은 이렇게 있는데 옆에 주변에 신이 있어서 사신형을 하고 있거나 묘가 있는 묘축을 하고 있거나 얘가 신, 인신, 상축을 했을 때 이럴 때는 사주의 해석이 달라진다. 그것만큼은 참고해 보십시오. 왜? 옆에서 이렇게 춤을 때리거나 팔을 하거나 춤을 하고 있을 때는 춤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들어와서 정신을 못 차려요. 어떻게 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가리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인묘사는 저는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시작이 됐다. 특히 토끼띠 소갈이 많이 했다. 올해 개미년 가슴 아래에서 많이 했다. 한번 도전하고 치고 가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